괜찮을까요? 저희 곡 중에 You라는 곡이 있어요. 근데 이 곡이 또 그 율동이 좀 있어요.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? 뭐 한 분 일어나 보세요. 네. 아무나. 오, 오, 여기 일어나신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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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박수 한번 주세요. 자, 그럼 해볼게요. 드릴까요?
계세요? 일어나 보실까요? 어디 계세요? 아, 무슨 색깔일까요? 네? 보라색! 알았어, 목소리 되게 커. 자, 여러분 덥죠? 괜찮아요? 저는, 아니 지금 7월인가요? 7월에 긴팔을... 아, 북 콘서트 되게 재밌네요. 자, 그러면 바로 뷰 들려드릴게요. 박수 크게 해주세요. 간첩이잖아요. 이번에 제가 또 앨범을 하나 냈거든요. 네, 서울이라는 앨범을 냈는데 서울 타이틀도 잘 됐지만
그 역주행하는 곡이 하나 생겼어요. 수록곡인데 러브 스토리라는 곡이거든요. 지금 역주행을 할 때 많은 분들께 한 번 더 들려드려야 더 많은 사랑을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. 러브 스토리 들려드릴게요. 제 곡인 서울을 부르면 그러면 저를 서울 시청이 저를 좀 알아봐 줄까요? 저에게도 한 자리를 주겠죠? 여기 관계자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. 서울시 사랑해요. 다음 곡은 이번 저희 앨범의 타이틀곡인 서울 들려드리려고 해요. 서울은 저한테 되게 소중한 도시인데 여러분들의 서울도 마찬가지일까요? 네, 나의 그 서울을 생각하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서울 들려드릴게요.
들어와 주세요. 아 그리고 저기 그 핑크색 그 우비 입으신 분이랑 그 옆에 친구들 아니 너무 재밌게 즐기는 거예요. 막 그런데 너무 잘해주니까 제가 이 친구들을 선물로 드릴게요. 뭐 갖고 싶어요? 다는 안 돼. 다는 안 돼. 한 명씩 말해보세요. 무슨 색깔 줄까요? 보라색! 흰색! 흰색? 그거 안 되지. 보라색 두 개 안 되지. 하얀색. 아니지. 누구야? 누구예요? 아, 몇 명이에요? 누구예요? 아니, 아 감독님 이거 뭐 더 없어요? 오늘 많은 분들께 드리게 되네요. 아 제가 던지는 실력이 좀 안 좋잖아요. 아까 보시다시피. 아니요, 거기 계세요. 오지 마시고 이거 혹시 전달해 주시겠어요? 좀 받아. 아, 어 재밌네요. 인형 주는 거. 갑자기 또 응원을 해주시면 제가 아 문들발 모르겠네요. 근데 혹시 여기서 일어나면 사고가 났나요? 근데 여기 앉아있고 싶죠, 그쵸? 일어서고 싶어요? 아니래. 아니야? 안 된대, 실제. 근데 제가 봤을 때 너무 따닥따닥 붙어계셔서 서있는 거는 약간 불편할 수는 있는데 다음 곡은 여행이거든요. 대신에 그러면 진짜 열심히 즐겨주셔야 돼요. 목소리 너무 작아요. 즐겨주셔야 돼요. 대박. 오늘 중에서 제일 컸어요. 자 그러면
직장인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. 어, 나 직장인이다 하시는 분. 어, 되게 많으시네요. 그 약간 마스크 쓸 때 되게 위험했잖아요. 근데 근데 약간 그 워커홀릭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직장인의 뭔가 약간 그런 화를 표출한 곡이니까요. 어, 되게 뭔가 좀 속이 시원해졌으면 좋겠어요. 워커홀릭 들려드릴게요. 즐기셨으면 좋겠고 다음 곡은 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곡이죠. 별 보러 갈래 들려드릴게요. 아, 개인적으로 저도 이 곡을 참 좋아하는데 언젠가 밤에 한강을 가실 일이 있으신다면 한강에서 한 번씩 들어주세요. 그러면
아까부터 계속 서서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. 무슨 색 드릴까요? 혹시 드린 사람 보라색이요? 달라요. 작은 거 받는 사람 어떡해. 뭘 해줄 수 있어요? 제가 주면? 뭘 해줄 수 있어요? 네? 응원이요? 좋아요? 아 마음 같아서 진짜 한 트럭을 드리고 싶어요. 신한은행에서 더 줬으면 좋겠다. 신한은행이 되게 우리나라에서 엄청 좋은 은행이잖아요? 아무튼 어떤 분을 드려야 될까요? 너무 귀여워. 어린이 친구한테 하나 줄게요. 팬들은 어디만 친구? 둘이 남매예요? 뭔 사이예요? 친구? 아, 무슨 색 받고 싶어요? 어? 보라색? 하얀색, 보라색, 하얀색. 아, 근데 보라색이 애기. 이거 레어템이다. 이거 레어템이에요. 아, 이거 아꼈다가 이거. 어린이들이 지금 다 일어났어요. 아이 다음에 제가 많이 선물해 드릴게요. 일단 우산 쓰세요. 우산 써 빨리. 비 오니까 우산 쓰시고. 어? 아, 저 그럼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. 자, 지금 안 줄 거예요. 빨리 앉으세요. 플래시라이트를 또 해주는 아주 귀여운 친구가 있네요. 너는 레어템입니다. 자, 어디 계세요? 아, 오늘 너무 바쁘시겠어요. 근데 아까 무대에서도 많이 줬어요? 많이 안 줬어요? 그럼 제가 아까 무대까지 합쳐서 드릴게요. 다음 곡 넘어갑니다. 별보러 갈래 들려드릴게요. 재미없는 이 노비로 지구를 돌아다니야. 재미없는 사람.
진짜 반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덕에 되게 무대를 잘 끝낼 것 같아요. 감사드리고 불평한 사춘기 노래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실 거죠? 계속해서 발전해가는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릴게요. 그러면 마지막 곡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곡은 진짜 다 같이 불러주셔야 돼요. 아닌데 너무 소리 작은데? 진짜? 아 감사합니다. 아 맞다, 그 전에 이거 두 개를 처리를 해야겠다. 머리띠 하신 분 네? 아 내가 되게 제가 약간 인형으로 감질하는 느낌이네요. 어느 분께 마지막 친구를 드리면 좋을까? 우주를 줄게 노래 잘 부르는 사람. 아! 근데 아까부터 계속 그 앞에 그 저기 모자가 뭐예요? 스폰지 모자를 끼신 분 혹시 우주를 줄게 부르실 수 있나요? 뭐래요? 제가 왼쪽을 안 갔죠? 아, 여기 여기 아 어떡해 너무 귀여워요. 어른 어린이들 계세요? 진짜 멋있게 딱 던져주는데 내 맘을 너무 잘해.
분위기 좋아요? 네!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신한은행과 서울시 감사하고요. 그리고 오늘도 고생하신 경호원분들이랑 우리 감독님들이랑 우리 밴드한테 박수 한 번만 주세요. 그리고 오늘 진짜 제일 잘 즐겨주신 여러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주세요. 마지막으로 우주를 줄게를 부르고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노래 좀 이제 익숙해졌어요? 그러면 우리 같이 해봅시다. 'Cause I'm not falling. Cause I'm.